할렐루야. 네. 우리 표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살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 주셔서 12개의 난민 학교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요절 말씀만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귀한 백동조 목사님도 보내셔서 참으로 천국 잔치를 열게 해주시고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어주시고 또 월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열방을 향한 아버지 헌신으로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특권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이 점점 강화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믿음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또 즐겨 순종하고 즐겨내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KPM 주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아버지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각종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난민 아버지 헌금 또 트레스야스 아버지 모든 팔랑카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걸 믿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믿음의 거장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우리가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좀 나아가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목원들이나 또 멘티들이 있으면 열심히 모셔왔으면 하는데 하여튼 별로 안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래도 감사했더니 지난번에 모였을 때는 물이 없었는데 오늘은 물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믿음의 시리즈로 배운데 첫 시간은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여러분이 이런 그 특히 이제 이런 말세 전쟁과 난리와 뭐 기근과 지진과 모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날 때 어떤 정보를 듣느냐,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보세요. 워싱턴 DC나 뉴욕시에서 팔레스타인들은 왜 이스라엘이 공격했냐, 그리고 막 데모하고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예. 어쩌면 그게 다 그 악의 축들은 다 이렇게 닮았는지,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됐어도 한국의 좌익들은 친북 세력들은 북침했다는 거야. 예, 70년 전에 북침했다. 남쪽에서 북쪽을 쳐들어가서 할 수 없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부산까지 매를 때렸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믿어요. 예.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미쓰비산이 막 너무 정보에 급하니까 뭐 제일 최근 정보라고 키려고 그래서 여보 저건 틀지 마. 저건 알자지란가 그 미친 것들 하는 건데 항상 이스라엘이 이 난민들이 막 그냥 블랭크 포인트에서 보면서 막 쏴서 죽이는 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폭탄 떨어져서 자기들 뭐 애 하나 죽은 거 막 그걸 키우고 항상 그런 악한 천연 미디어로서 가치가 없는 건 절대 보지 마라. 예. 그랬더니 요새는 조금 다시 미스터 강 말을 조금 들어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또 이럴 때도 있구나. 그래서 여인천의 계곡을 지나서 조금 이렇게 잔디 푸르시 이렇게 풀밭이 좀 보일 기미도. 예.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럴 때는 참 이렇게 팩트에 되게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정말 팩트를 수집하고 이게 제대로 된 팩트냐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하마스가 그런 전격적인 기가 막힌 작전을 세운 것은 이란이 다 해준 겁니다. 그 이란이 다 해준 거고 이란은 그거 하자마자 이란 그 국가 수반은 우리는 안 해. 우리는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쌩 거짓말 하는데 하마스가 화가 나서 동영상을 다 올리는 거야. 내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이란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총 쏘고 죽이고 지하실에 가서 막 사람 끄집어내고 지금 앞에 간 사람이 그리고 이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드론 센터에서 드론을 막 해서 탱크를 막 무너뜨리는데 모니터 그 센터를 자기들이 찍어서 올리면서 이게 이란 팀들이야, 이란 군인들이 한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냐고. 물론 이제 하마스도 악하고 그 미움을 싫었는데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야 돼요. 미움은 누구를 향한 미움이든지 마귀에 속한 거예요. 예. 저는 어제 저녁 진짜 잠자기 힘들었어요. 그 잡혀간 그 납치당한 그 여자 남자들 심지어 나체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그냥 보복으로 막 폭격을 하니까 이 하마스는 또 그 생 사람들을 그 아파트에 그 속에다가 자기들 본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은 화가 난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있건 없건 하마스만 있으면 그냥 폭격을 해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 얼마나 또 안타까운 양민들이 죽냐고. 그리고 지금 이미 200만 명,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땅이야. 6km 넓이에 한 40km, 뭐 별로 크지 않은 그 좁은 땅에 200만 명이 삽니다. 그게 지금까지 원조로 살았어요. 오스트리아, 독일 다 원조에서 먹였는데 다 지금 원조 끊고. 또 물하고 전기는 이스라엘에서 다 보냈는데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애들은 어떡하라고. 예. 이게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악의 축들이 그걸 보고 다 저질러 놓고 좋아하고 있는 게 이 이란에는 이 악한 정권이 뭐 푸틴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 악한 정권들을 망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옛날 회사 시작할 때도 이란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유대인 뭐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그러지만은 진짜 하이텍 쪽에 박사들 여러 명을 우리가 고용해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아주 신실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 이 지난 시간에는 믿음을 지적 동의에 착각하지 마라.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 이거 참 좋은 말씀이야. 오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네. 그런 수준의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라. 왜? 믿음이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거야. 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다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니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에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진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런가 하면 오늘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시는 구절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먼저 사랑이 제일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니,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믿음, 소망, 사랑이 파운데이션이야. 뭐 하나님 경외하는 거, 뭐 거룩한 거, 그 다음에 뭐 이 뭐 순종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되고, 또 심지어 뭐 성령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신앙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장 베이스한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튼튼한 기초가 뭐냐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예. 사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소망도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반드시 산다는 소망. 예. 아, 이번에 진짜 백동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고수의 설교는 저렇게 다르구나. 예. 어떻게, 그 내용에 딱 맞는, 간증을 하나 쭉 풀어내시는데, 와, 저게 고수구나. 예. 그 되게 자랑스럽더라고. 왜? 우리 서석국민학교 후배. 잘 모르죠. 7,000명, 세계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로 자랑했던 서석국민학교 거의 한 10년 후배예요. 연배로는 한, 연배 계산해보니까 한 8년인데, 하여튼, 너무 귀한 분. 왜 서석국민학교 몰라? 아,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라고 안 그러고. 이 믿음은, 예를 들면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는 아니에요. 인내를 주는 거지. 인내를 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은 진짜 사랑이 많아서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로 진짜 섬기는데 안타깝게 믿음이 약해. 그럼 또 그거 그냥 병이 걸리는 거야. 예. 그 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사실은 시작점이 어디냐고 그러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시리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의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첫걸음을 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믿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시작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점점 강해지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에 금이가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인데, 이게 한때는 강한 믿음이 있다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 백동일 목사님 참 그렇게 멋있게 설명 잘 해주시는데, 성령님의 감성적 임재 속에 애들이 방방 뛰어요. 그리고 막 은혜 받고 실제 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손녀딸만 해도 막 얼굴이 이렇게 여드름 많다가 수련회 갔다 와서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막 고백의 말을 하고 막 이제 막 그러는데, 지성적 임재를 체험해야지 이제
그게 오래가지. 감성적은 조금 있다가 식으면 그 다음에 의심이 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 왜 헌금을 해야 돼? 이거 돈 지금 아껴서, 이게 은퇴도 써야 되고, 뭐 애들 대학비도 써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강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제 도전은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이 반드시 들음으로써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부흥회 때뭐 누차 말씀드리시고 또 많이 잘 하셨겠지만 정말 내가 이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건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게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예. 뭐한번 듣고 뭐한번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그건 감성적 임재를 체험한 거지 오래 가지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다 분별해야지. 그러나 이렇게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지적인 동의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아시안들은 이 체면 문화 속에 자기가 하는 말도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은 잘해요. 내가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막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데 삶은 저꼴이냐? 이제 좀 답답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이게 말씀을 하나 선포하는 것하고 이게 참 달라요. 예. 정말 그래서 그 제가 누차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나부터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나부터 한 약속을. 이번에도 보니까 철석같이 나하고 트리스하우스 팀멤버로 오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나중에 저 전라도 말로 삼배바지 방구 빠지듯이 어느 순간 쑥다 빠져가지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저러고 다 이유를 만들어놔. 예.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에이시안들의 문제라고. 여러분은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고,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약속했어도 이게 반드시 지킨다. 믿음, 소망, 사랑은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을 계속 점검하고 이게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튼튼해져야 그래야 나머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게 제일 이제 위험한 게 백종조 목사님도 그 종교인 예, 교회 활동은 다 해요. 교회 활동 그랬어요. 교회 활동은 다 하는데 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옆에서는 또다 좋아해. 교회 건물에만 자주 나오면 다 좋아해. 우리는 이 믿음은 지난 시간에 믿음은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육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너다 떠날라니라. 너희들도 떠나?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이 하는 말이 영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시는데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또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을 때 영의 세계에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이 육의 세계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는 구절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면 오, 다 채우셨다. 이 다 채우셨다고 내가 확실히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직 안 채워진 게 많아. 근데 내가 채워졌다고 계속 ING, 현재형으로 계속 믿고 있어야 그걸 영의 세계에서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거야. 우리가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원들 섬기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목자들이고, 또 그룹원이 계속 부흥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점점 강한 믿음의 이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야 돼요. 예. 그냥 숫자는 정말 바람과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예.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핵심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잘하고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딱 하시면 아, 그거, 이 말씀이 그게 현실이다. 그게 진리다. 그게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 그게 좀 쉬운 사람인데, If God says so, it is so.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뭐 이유를, 붙여서는 안 돼요. 예.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미 과거형으로 만들,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 난 이미 영생이 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리고, 이게 지금 현실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하고 더 변함없는 영원한 현실이다. 이것을 현실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다. 그런데 예, 마귀는 이 통로를 계속 차단시키려고 이 거짓말을 자꾸 믿게 해, 거짓말을. 예.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는 평소부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정보를 나눠도 되게 팩트에 집중해야 돼요. 예. 그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예를 그만두겠지만 하여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리시버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예, 이 그릇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고 주시는 그 축복이 마귀가 와서 다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이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부흥회 같은 데나 또 막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천국 자치 또 여러분이 이번에는 좀 새삼스럽게 제가 그 KPM 우리 팀 멤버들이 이번 트레스를 통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자꾸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걸 놓고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오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오늘 본론 말씀 잠언 4장 20절 예, 20절만 예, 우리는 미디어 팀이 그렇게 풀타임 미디어 팀이 없어가지고
뭐 색깔을 칠한다든지 한 구절만 보인다든지 그건 이제 주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던데. 20절만. 예,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 첫 번째가 늘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나? 예,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나?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상관이 없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예, 의사가 뭐라고 그런 게 소용없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예. 제일 이 미국도 문화권 안에서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이 어린 자녀들을 환자로 만들어요. 나 이거 환자로 만들어. 뭐 무슨 뭐 HD, AD인가 뭐 그런 말도 듣기도 싫고 하여튼 그렇게 팩트를 들여가 봐라. 그걸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죽기 전에 양심선을 하고 이건 아니다. 내가 제약회사에 사주되어서 약 팔아먹고 내가 돈 때문에 이걸 했다. 그걸 했다는데도, 와. 근데 그런 건왜 기억을 하고 주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주의하지 않느냐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걸 가르쳐줘도 안 해요, 보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일부러 가르쳐줘도 소용없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했어요. 예. 지금처럼 무슨 오티즘 뭐 이런 게뭐 만들어가지고 이 오티즘에서 애를 귀찮게 막 끌고 다니고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히고, 그래서 애를 완전히 환자 만들고 이 브레인, 나는 환자구나. 이거 완전히, 애 브레인을 대면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나라 돈만 어마어마하게 쓰고 또 그걸 이용하는 회사를 또 많아, 보니까. 뭐, 그거 무슨 뭐,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뭐, 애를 3년씩, 그래서 변합니까? 그러니까 안 변한대. 그거 왜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줄게 하는데. 이게 다 도둑회사들, 도둑사회,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는 애를 키우면서 그런, 내가 그 목사님 그 성함을, 그 자폐증이 있다는 애만 두 애를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우면서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모세는 확실한데 다른 애는 이름이 안 돼. 몰라. 근데 그 사모님과 같이 막이 앞에서 우리 모세는 똑똑해, 모세는 훌륭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갈렙이라 그럽시다. 하여튼 우리 갈렙은 똑똑해, 갈렙. 그때는 무슨 오티즘 치료라고 그 무슨 돈 내고 애들 맨날 끌고 다니고 오티즘 뭐 학교라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 부부가 하신 거라고, 목사님 부부가. 이분이 부흥에 저 동부에 있을 때 부흥에 오셔가지고 애들 다 하버드 갔어요. 네. 정상적으로 다 성장해서 하버드 갔다고. 이제 이런 걸 가르쳐주면 여러분도 좀 배우시라고. 예, 여기 와서 앉아서 우리 집은 그런 애가 없으니까 소용없다. 좀 그러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배우셔서, 이제 말 나오는 김에 칭찬은 다한것 같은데.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단치라고 그래서. 칭찬 안 했어. 아니, 칭찬 안 했어. 기도할 때 칭찬했구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헌금을 많이 해서, 정말 100배로, 수확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기본이 없으면, 진짜 KPM에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이룬다고. 하나님 비전 못 믿는 거지. 예. 내가 100배의 결실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지 어떻게 믿어요. 예. 남가주 지금 구기생들이 난항이야. 아니, 현재는 이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채우자 되는데. 뭘 어떻게 제대로 설득을 못 했는지, 뭐 하겠다고 그랬다, 안 하겠다고 그랬다. 이게 무슨 꼴인지 몰라. 예.
서울은 그런 일은 없어요. 죄송해요. 예. 우리 강권사님 비교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그래야지. 서울 6기는, 여기는 남가지는 9기라고, 서울은 6기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내일까지 8명이 아주 짱짱,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제가 싫다고 그랬지, 그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명에게, 너희들 친구들 4분만 더 모시고 와. 예. 그래서 하여튼, 오리엔테이션은 11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anyway.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참 이게 빌 존스 목사님은 간증은 듣는 사람을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백종조 목사님 얼마나 말씀에 정확한 간증을 그때마다. 예. 그리고 와, 그 초신자 때 벌써 그 엄마가 새벽기도 가면서 벌써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 대단한 거야. 예.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그 시골의 눈길에 그 아줌마들 한글 쓰고 읽는 거 가르치러 갔다가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거기서도 이제 큰 마을에서 이렇게 신장로로 나와야 돼. 신장로 나오면 버스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차를 또 지나가니까 괜찮은데 거기 마을에서 거기서 적어도 한 1km 내지 2km는 걸어 나와야 돼. 근데 꼭 중간에 다 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전투를 했대. 그 전투를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6.25 때 그 밭에 많이 묻혔대. 그냥. 하여튼 막 이제 그런 소문도 많은 그런, 그런 마을인데 밤중에 아줌마들 다 자고 가라는데 저는 자고 갈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버님이 또 기다리실 것 같아. 그때 이제 시골에 아버님이 그 덜 유식한 도지사의 덕분으로 이 인류 고등학교 교장 선생들은 다 이게 이 뭐지 말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이 브라이버리 그걸 많이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제일 이 시골로 보내가지고, 예, 아버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중에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기다리실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니까. 그래서 걸어오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길가에는 깊은, 이게 꼬랑에 푹 빠졌어요. 근데 빠지고 나니까 마음이 팍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다시 기어나왔지. 기어나와서 이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팍 이제 부르고 오는데, 딱 그 방앗간을 지나가요. 그 방앗간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꼭 불 꺼진 방앗간에 개가 있어요. 꼭 되게 기분 나쁘게. 그래서 거기를 막 지나가는데 꼭 네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그대로 가면 이게 등골이 이렇게 서가지고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결판을 내자. 근데 처음에는 결판 놓은 내고 뒤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시커먼 것이 내 뒤에서 직선으로 따라온 게 아니고 저쪽에서 논에서 이쪽 내가 온 길 쪽으로 확 이렇게 걸어와 확 뛰어와 시커먼 것이 완전히 사람 형상인데 이렇게 보니까 싹 근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 예. 붙든지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그래서 확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안 보여. 그래서 또 내 주는 강한 성이야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여간 믿음은 강해야 돼. 예, 믿음은. 예, 믿음은, 어떤 분들 그래. 우리 KFM의 알렉스 와이프님이 그러신가? 자기 언제 믿음이 강해지냐면 인도 간다고 기도원에 다 끌고 와서 나무 밑에 다 앉아서 30분씩 나무 밑에 혼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해라. 근데 여름이니까 거기에 방울뱀도 나올 수 있고 정갈도 있고 뭐 난 다 봤으니까 거기서 기도원에서 다 봤어. 다 골고루 다 봤어요. 정갈도 봤고 꼬리 이렇게 탁 올리는 정갈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눈 뜨지 말고 그런 것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으면 눈 뜨지 말고 쫓아. 그래야 믿음이 강해진다. 그리고 정 무서워서 안 되겠으면 손 들어라. 그리고 그때 한 20명인가 몇 분이 근데 그때 저 기억이 없는데 어떤 자매님이 하나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조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저 뒤에 있으니까 정 무서우면 손들어라. 그러나 하여튼 눈 감고 끝까지 30분 동안 내가 다 오라고 그럴 때까지 기도로 버텨라. 눈 뜨지 말고 기도로 막 쫓아라. 근데 그때 믿음이 제일 자랐대, 자기. 그때 너무 너무 그립대. 그래서 요새도 한번 가야 될지. 네, 그첫 번째가 주의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어머니는 의사가 한 달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며칠 후에 세상 떠나신다. 빨리 모시고 나가라. 그래서 장례식 준비해라. 그런데 그 힘없는 그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I don't care what doctor says. I like to see what Father God says.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가서 읽으시더니 나안 죽는다고. 예. 그게 말씀을 주의해서 보고 우리는 말씀을 볼때 어떤 태도로 봐야 되냐니 최고의 권위로 봐야 돼요. 최고의 권위로. 이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도전하는데, 여러분이 혼자 찬양을 하든지, 뭐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는가 보세요. 아버지 그러는데 속에서 아저씨라고 그러라. 그러면 벌써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야. 예. 별로 지금 순종하는 삶을 못산 거야. 예. 별로 지금 믿음으로 찬양 부르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아버지 그러는데 얼마나 더 가깝게 느껴지고 얼마나 더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저처럼 목소리가 커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도 들으라고 아버지 막 그러고 이제 불러도 돼요. 예. 그러면 저 양반이 왜 아버지라고 그러나? 아, 그럼 아버지 아니야. 그럼 고민해 보면 알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먼저 주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나 그걸 늘 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매일 읽어야 돼요. 예.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거기서 벌써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목원들을 섬기거나 그 자녀들이나 영적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면서 벌써 그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이 영으로 느낀다고. 저건 좀 가짜다, 저거. 뭐 우리한테 잘해주고 뭐 먹을 걸 주니까 그 가정께 오긴 하지만 그러면 권위가 쓰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 영향력이 없어. 트레스하스 가자고 그래봐요. 가자고 그래봐. 예. 가정교사 여러분이 가자고 그래서 지금 몇분 모시고 와. 아니, 여러분이 해보세요. 진실되게 매일 성경을 내가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것도 골고루 읽어야 돼요. 골고루. 편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골고루 읽으면서. 그때마다 성경 어느 대목을 읽든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돼. 그 아버지의 임재 속에. 예. 두 번째가 21절에, 예. 21절에 그것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예.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믿음을 지키는 지금 비결이에요. 예.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었으면 그때 믿고 오, 백백결실을 주신다. 그리고 그걸 확실히 이건 하나님 뜻이야. 예. 저는 하여간 우리 백동주 목사님 같은 분 보니까 진짜 고수야. 예,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 십일조와 봉헌물을 딱 꼬집어내면서 봉헌물이 뭐냐? 10분의 9다.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는 것을 봐야 진짜 재물의 청지기인지 아닌지, 진짜 그 10분의 9의 주인이 누군지 알수 있다. 예.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야. 우리가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헌금하는 거야.
그러면 아 백배결실 주신다. 그걸 믿고 그 믿었으면은 백배결실 주실 때까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백배결실 주실 때까지 계속 믿고 있어야 돼.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 보는 것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백배교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는 김광식 목사님, 선교가 급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리고 늘,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대시면서, 그게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지금, 잡혀시기, 며칠 전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아침에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예,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야. 근데 보통 사람 보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다, 맺지 못할 때다. 아니, 국민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좀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 예. 다시 묻겠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 때다, 없을 때다? 없을 때야, 없을 때. 없을 때라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고 나무가 그냥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내가 바칠 돈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칠 돈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너 있다. 바쳐라. 그러신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김광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필요할 때 재물을 내놔야 된다. 하나님의 필요할 때. 시간도 마찬가지야. 뭐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할 때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거야. 예.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근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르시고 그냥 야단을 치시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직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두 딸을 키울 때, 물론 몇번 그럴 때도 있어요. 있었어요. 미스부산이 여보, 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무슨 애들 대학교 보내려고, 이미 다른 옆에서 뭐 대학교 애들 보내려면, 특히 좋은 대학, 사립대학 보내려면 집한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집이 네채 있는 분이 아들 둘, 대학교 보내려고 집한 채씩 팔았다. 근데 우리는 집도 없고, 당신 또 집도 바쳐버렸잖아. 그런데 애들 지금 뭐 보험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뭐라 그래? 속으로는 사탄을 몰라 그래. 근데 이제 겉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그냥 묵상하고 가만히 감사하게 이게 순한 양처럼 그래야 빨리 넘어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무슨 저금은 무슨 저금. 지금 김광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지금, 구소련 지역에 지금 선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막. 그게, 저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피부로 느꼈어.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다 긁어다 다 바치니까. 대학교에서 땡전도 준비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백등정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이 기도하는데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준비하세요. 예,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준비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때 빨리빨리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해. 예. 저는 섬기다 보니까 개기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 죄송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말을 했어. 근데 이제 그걸 절대 안기로 했어. 왜? 말을 했는데 불순종해. 근데 그보다 10배, 20배 다 걷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 이건 시키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지 절대 돈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참 편해요. 예. 믿음을 지키면 굉장히 재미있고 신바람 나요. 저는 뭐 괴로워서 할 수 없어, 뭐 울면서 헌금한 적 없어요. 예. 즐거움을 했지,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두 딸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간증 아니야? 그때 당시 UCLA는 진짜 돈 몇 푼도 안 됐어. 지금은 왜 그렇게 비싸졌는지, 아니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고 캘리포니아 주민인데 왜 그렇게 비싸졌는지 그건 주님만 아실 일이고. 하여튼 근데 그때 큰딸은 아주 쉽게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학비가 얼마인지, 뭐 가서 지가 뭘 먹고 사는지, 기숙사 하여튼 어떻게 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소나타 제일 멋있는 거, 선루프까지 있는 거 사줬으니까 그거 잘 타고 다니고. 근데 둘째는 포머라를 가겠다고. 근데 그때 보니까 해필 제일 어려운 때야. 지금 몇 개월 동안 회사 수입이 없을 때라고. 근데 얼마나 재밌어. 주님, 여러분이 그 내용은 아시지? 제가 이제 일단 설득을 해보려고, 야, 너 언니는 UCLA를 가서 참 저렇게 학교를 다니고, 학교가 UCLA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예. 그때는 좀 거시기했지만 하여튼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포머나는 그때 엄청 비싸서요. 그 비싼 그 차액을 선교 헌금을 하면 좋겠다. 사실 그 돈도 없으면서 뻥이지. 예, 그 돈도 없으면서 뭘. 근데 금방 들킨 거예요. 딱 쳐다보더니, Do you worry about the money? You told us never to worry about the money. 갑자기 돈을 걱정하냐고. 어? 우리 보고 항상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Did you pray about it? 자기는, This is the answer to my prayer. 그래서 거기서 딱 걸린 거야. 예. 솔직히 해야 돼. 거기서 또 땡치면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관계가 깨져. 난 기도 안 해봤거든. 그래서 기도해봤냐고. 그래서 오케이 휴전. 내가 그럼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기도했지.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저 둘째 딸년이 저 비싼 데를 꼭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지 예비가 늘 백만장자인지 알고 하여튼 그런데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 딸이냐? 내 딸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클리어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건 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고 이 국민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남가주 우리 8기생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예.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계속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나 그걸 주의하고 주의한단 말은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저는 말씀 듣다가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물론 이제 한 목사님 우리 설교 들을 때도 이게 다 너무 띄워주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찾아봐야 돼. 예. 성경에 내가 확인하고 싶어. 몇 장 몇 절?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찾아보고 싶어. 아, 11조가 경외함을 가리킨다고? 그게 몇 장 몇 절이야? 신명기 25장 14절인가 그래. 숫자는 틀릴 수도 있어. 하여튼 신명기에 있어.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찾아보고 확인해 봐야 돼. 왜? 그럴 때 믿음이 더 생겨. 아, 말씀이 확실히 있구나. 예. 지금 뭐 저기서 뽑아놓은 말씀을 그것도 믿지만은 내가 말씀을 직접 찾아봐. 그래서 말씀에 자꾸 들여다봐야 돼.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저는 사업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기쁜데 어느 순간 훅 꺼져요. 예.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이게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얼른 여호수아서 1장을 찾아 읽어요. 예. 그 여호수아 1장을 거의 외울 정도로 자주 읽었어요. 예. 그럴 때 다시 믿음이 살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아, 주님이 나보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앞이 캄캄하다고 내가 왜 믿음을 놓쳐? 오늘 시간 관계상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 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거야. 사실은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내가 저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이제 7학년이 넘어가면 여기저기 고장 소리가 나. 삐걱 소리도 하고 기름칠도 해야 되고 뭐가 삐걱거리도 하고 그 관리한다고 그래도 그게 이제 좀 달아서 예. 근데 그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거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럼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나았다는 말은 아팠다는 거야. 아팠다는 거. 근데 아플 수도 있다. 근데 아팠다고 그냥 난 병원에 쫓아가지 않는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때를 날 낫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안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므로써 말씀을 또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만 뚫어보세요. 하나만. 그럼 그 다음부터 뚫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네. 제가 딴 데 가면 애 새 키운 사람의 간증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거시기해서. 근데 하여튼 다 아는 이야기야. 그 깐난 애기가 귀만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을 쫓아가. 그래가지고 왜 쫓아가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또 귀를 못 듣게 된대. 그 의사 말을 왜 믿냐고. 그래서 승리했으니까 뭐 이야기해. 그래서 아예 짰어 남편하고. 다음에 한 번만 더. 근데 애마다 귀가 아파. 애마다. 그 한 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깐난 애기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뭘 하느냐고. 무슨 약을 먹여 그 독약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애가 귀가 아프면 또 그 다음 애가 귀가 아프면 말해. 절대 병원에 가지 말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들어.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 애 귀 아픕니다. 잘 됐다. 뭘 잘 되기는 잘 돼. 하여튼 오늘 절대 병원에 못 가. 네가 지켜. 병원에 가려면 전화해. 그랬더니 한 시간 후에 계속 웁니다. 막 옷을 챙기고 웁니다. 그래서 바꿔. 그래가지고 너 못했으나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애 틀림없이 애 아무렇지도 않아. 정신 차려. 그 갓난 애기를 데리고 와서 그 병원에서 뭘 치료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지금 나도 깨어있고 기도하는데 가지마. 30분에 계속 울고 있습니다. 괜찮아. 안 가면 승리한 거야. 안 가면 승리야. 오늘 밤 다 괜찮아. 그리고 뭐 자고 나니까 애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믿음으로 우리가 뚫어내야 돼. 뚫어내야 돼. 브레이크드루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발 세상적인 옵션에 너무 휘둘러가고 그냥 계산하고 머리로 그건 이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에 금을 내는 거예요. 금을 내는 거예요. 축대에 금이 나면 그 위에 건물이 쓰겠냐고. 거기서 하나님 경외가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겠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다른 통뼈가 없어요. 예.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주의해서 최고의 권위를 두고 내 속을 클린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왜?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지. 세상 원리는 계속 변해요. 뭐가 어떤 음식이 좋았다가 최근엔 또 그 음식이 몸에 안 좋다 그러고 뭐 어쨌다고 별걸 다 변하고 세상에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최고의 권위를 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 들여다봐라. 어떤 도전이 딱 생기면은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세요.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 아주 여호수아 1장을 아주 달달달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자꾸 들여다보는 거. 오, 이 말씀이 여기 있어.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 물론 뭐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이게 흐리 되죠. 그리고 막 잡생각이 나.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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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수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웬 특권입니까? 오 수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아버지 믿음의 용사로 부르시고 오 수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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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동역자를 아버지 백배의 결실을 주심을 백배의 결실에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수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 오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의하고 말씀을 눈에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하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아버지 저희들이 작정합니다. 아버지 백배의 결실을 수하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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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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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또 거기 지금 우리 김교육 선교사님 통해서 이번에도 이제 지금 그 러시아가 그 하는 방법이 고통을 줘서 이 전쟁 피로감을 주게 하려고 이제 또 겨울에 이 전기 뭐 변전소 이런 걸 다 터뜨리려고 지금 드론을 한꺼번에 막 몇천 개 동시에 보내려고 지금 모으고 있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김교육 선교사님 그 가자마자 이 새로 된 거기는 고철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빨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자 중에 고철을 얼른 모아서 한국에 팔 생각이라 한국에 팔아서 하여튼 그건 그 다음이고 이 고철이 많으니까 가서 이렇게 그려줘 가지고 한국식 난로 조그만 난로 거기는 나무들 엄청 많으니까 주사다 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슬리핑백은 한 사람밖에 못 자잖아요. 근데 그 난로를 만들어주면 동네 사람이 다 거기 와서 추우면 이 집에 난로 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밤에는 추울 때는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걸 빨리 예산해서 지금 저희가 있는 대로 이제 그동안 난민헌금 긁어 모아가지고 2만 불 보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동참하시고 하여튼 믿음으로 저는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하여튼 백배의 결실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한목사 말씀대로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심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중단을 심으면 안 돼. 예. 그게 작물에 이게 이 열매를 맺고 수확하려는 작물을 병들게 하는 거라고. 예. 그냥 꾸준히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팔랑카 34기 팔랑카 지금 많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TD 34기죠. 예. 재밌어요. 34기는 왜 유달스럽게 저 처음으로
KPMTD 34번 중에 이번 처음으로 팀 멤버 피 냈어요. 예, 할렐루야. 아니, 감동을 주셔서 그냥 순종한 거야. 예, 그냥 모아뒀던 용돈 탈탈 하여튼 그래서 팀 멤버 피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예, 팔랑카 계속 그리고 또 우리 연말에 난민 헌금도 계속 모아서 지금 이미 그 우리가 만나고 왔던 테라비브의 그 데이비드 트루백한테 필요하면 그 우리한테도 동참할 기회를 주라 그랬더니 거기 지금 그 메시아닉 주 어소시에이션 총 책임자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갈 거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뭐 믿음으로 큰 소리는 잘 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종이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직접 안수한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재물의 청지기로 여기까지 승리하고 나온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께서 백백에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사막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더 강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강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참으로 조상을 따라 아버지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 또 여호수아 같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배의 결실을 맺을 때 참으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빠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전심을 다해서 참으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도구로 계속 성장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말에 또 허락하신 KPM 34기와 또 난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예배한 자들 아버지 감동 감화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감동하신 대로 순종할 때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백배 심지어 천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아버지 귀한 동역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번 트레사스 34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예비한 캔디에이트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주님 그들이 주 사랑 가운데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참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사도들로 다 아버지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팀멤버 미팅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예배하신 모든 팀멤버들 기쁨으로 참으로 나와서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아버지 헌신과 참으로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